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기존에 올렸던 그 인테리어 기초 벽체 천정 만들기에서 동영상에 오류가 있어서 이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피관이라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PP관이 아니라 PB관이거든요. 폴리부틸렌관. PP관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복합 단열재에 들어가는 소재였는데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PB관을 PP관으로 잘못 표현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계속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유튜브 동영상 편집 기능으로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 세부 정보에서 자막을 클릭을 하시면 기본 한국어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아까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볼게요. 여기죠? 지금은 또 PP관이라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PB관이라고 폴리부틸렌이라는 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시간을 보면은 12분 59초 25로 되어 있고요. 끝나는 부분이 13분 06초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서 삭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잘 기억해 놓은 다음에 창을 닫아 주시고요.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잘라내고자 하는 동영상의 시작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르기 및 컷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구간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시작 시간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잘라내고자 하는 끝부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입력해 줍니다. 아까 자막에서 보아두었던 시간이죠.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이 부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입력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잘라냈죠? 컨트롤 키와 플러스 키를 눌러서 살짝 확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잘라낸 구간이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먼저 클릭해 볼게요. 이 부분을 키 소재를 사용하고 보통 엑셀 파이프라고 불러져요. 이렇게 배관이 완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하면은 이 부분이 날아가고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취소하고 싶으면 삭제를 클릭을 하시고 시간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에 잘라내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는데 주의할 점을 쭉 알려주는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장을 클릭합니다. 동영상을 처리하는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업로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도 됩니다. 자막으로 가볼게요. 자막에 한국어 수정을 클릭합니다. 아까 그 부분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자막 줄 삭제 아이콘이 나타나면은 이것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뒤에 있던 자막들의 러닝 타임이 전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이때 게시를 클릭을 해주면은 동영상이 삭제된 부분과 그 삭제된 부분의 자막까지도 삭제가 되어 편집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게시를 클릭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동영상 한 편을 통째로 올리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편집기를 클릭했을 때그 동영상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없어져야만 편집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자막을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 수정이 완료돼서 완전히 종료가 되면은 아까는 없었던 한국어 자동 자막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자막을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자동 자막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클릭합니다. 자막 삭제. 그리고 영어를 추가한 상태거든요. 한국어 자막은 수정이 됐지만 영어는 수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옆에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클릭합니다. 자막 삭제. 다시 한번 추가 클릭하고요. 자동 번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영어 자막도 싱크가 맞아지는 거예요. 게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동영상이 정확히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돌아와서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건 또 PP가 아니라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직은 수정이 안된 상태죠? 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보통 엑셀 파이프라고 불러죠. 지금은 또 PP가 아니라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관이 이전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F5 버튼을 클릭하면 했었는데 지금은 엑셀 파이프를 주로 깝니다. 엑셀 파이프는 가교와 폴리에틸렌 관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보통 엑셀 파이프라고 불러서 이렇게 배관이 완료가 되면 이후에 보셨나요? 여기 PP 관 사용했다는 그 부분이 삭제되고 바로 넘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길이도 처음에는 25분 36초였는데 지금은 25분 28초로 줄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완성해서 업로드 된 유튜브 동영상의 잘못된 부분을 유튜브 스튜디오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편집기에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편집기로 수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번 수정하면 다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편집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스튜디오의 동영상 편집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